지워주고 지워주고. 하나 철이 필요하구나. 어차피 돼지 있으면 소세지 만드는데 쓰니까 철부터 일단 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교회 납 벽돌 써서 없구나. 여기서 석탄 지어주고 지금 이게 안 지어져가지고 제대로 안 되나보다 효율이. 석탄을 일로 옮겨주고 철은 여기서 캐고. 그럼 철은 미리미리 좀 캘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가 좋으려나? 여기도 상관없긴 한데? 여기서 진짜 창고 하나 지어주고. 그러면 철 생겼고 스팀에도 나왔었어요. 출시하기 전까지는 스팀에서도 팔았었어요. 없앴지만 지금은. 그리고 인구는 계속 늘려주는 게 좋아요. 자원 물자가 되는 대로. 왜냐면 인구가 곧 돈이거든. 지금 물자 여유 있죠? 이러면 주택을 나무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어줍니다. 나무는 무조건 남아요. 초반에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지었는데 나중 가면 무조건 남아요. 근데 또 업그레이드 할 때 또 다 써 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때 또 많이 써 쓰기도.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한 그루를 꾸준히 놀려서 맥스까지 안 차게끔 해주는 게 좋고. 또 쓸 때는 또 화끈하게 쓰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복은 초반에 좀 많이 필요해서 작업복이 안 부족하게 하는 게 좋은데 작업복을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지을 순 없잖아요. 지금 두 개가 돌아가잖아. 만약에 부족하면 또 개꿀팁이 있는데 지금 1대1로 돌아가거든요. 양우리 하나랑 편물 공장에 하나가 돌아가. 1대1 비율이야. 근데 양우리를 여기 버튼 보면 근로 여건 조절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생산성을 낮춘 대신에 행복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행복도가 낮아지는데 대신에 그 이걸 많이 생산합니다. 양모를. 이건 칭찬이었구나. 그래서 행복도를 2 정도 낮추면 그리고 편물 공장을 더 짓는 거지. 세네 개로.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경찰서를 줘야 돼요. 파업합니다. 경찰서가 오히려 집 쪽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공장 쪽에서 방까지 쥐어지 할 때 써야 돼요. 그리고 경찰서는 굳이 빨리 지을 필요가 없어요. 파업 같은 거 안 하면. 폭동을 안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경찰서를 초반에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숯을 더 생산을 해서 이제 옮깁시다. 한 10개씩 옮기면 될 것 같죠? 무용로 항로를 만들고 전세로 배를 빌리고 숯을 이 여기서 호피섬에서 본섬으로 10개씩 지금 나무는 20개씩 보내고 있고 근데도 나무가 남죠? 그러면 이거를 20개에서 40개로 늘리죠. 그리고 여기서 나무 캐는 걸 중단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한 개 정도? 그리고 나무가 남죠? 빨리 씁시다. 나무 쓰기 가장 좋은 방법. 집을 만든다. 근데 집을 만들면 문제?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량 체크하고 주택 터지기. 나무 쓰기 가장 좋은 곳은 업그레이드 집 주택 업그레이드랑 집 짓는 거야. 이 게임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게 공급량 맞춰주는 거예요. 뭐죠? 화재 일어나구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불은 뭐 알아서 끕니다.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돼요. 경찰서 같은 걸 이런 데 지어주면 된다는 거야. 교회 지어야 되죠? 교회. 벽돌 부족하네. 그리고 맥주 요구하네요. 맥주가 돈이 좀 많이 돼요. 맥주가 돈이 좀 많이 되는데 이분 되게 친분도를 따로 서면 안 돼도 늘 친해집니다. The fire has been vanquished. 또 이 아저씨 거는 퀘스트를 좀 해줘야 친분도가 유지되는 것 같고. 네, 매우 어려우면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려움 난이도는 전쟁을 잘 안 걸더라고요. 그런 신경 크게는 안 썼대요. 그리고 여기 작업폭이 좀 남네요. 좀 가져가고 돼지가 남는다고? 아, 도축장을 못 지었구나. 이거 신청하자고? 그래요. 벽돌을 안 가져왔구나. 10개 가져온다고 했었는데 아니면 가져와서 아, 이거 지었지. 이거 지었지. 널 괴롭히고 싶군. 하니 수습도 괴롭힌데 왜 너까지 나한테 그래. 벌써 구했다고? 40시간 했던가? 40시간을 했다니까 벌써. 바위가 여기서도 필요한데 뭐가 더 급할까? 소세지. 솔직히 여기 직공을 굳이 안 올려도, 아, 노동자를 굳이 안 올려도 되긴 한데. 근데 나중에 여기 석회석 때문이라도 올리긴 해야 되나?
여기 석회석이 필요하네. 석회석이 어디까지 올려야 되더라? 뒷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이제 나중에 일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나중에 그때쯤 되면 그냥 무역으로 공급해줘도 되니까. 여기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혼자서 하게끔 해야겠다. 여기 밀이 없지. 비누는 스스로 만들라고 하고 빵은 공급해주고 밀이 없으니까 맥주도 공급해줘야 되는데 홉은 여기서 가져가야 되고. 아, 홉 농장 만들어야지. 뭐 하고 있었어. 어휴, 홈농장이 지금 급한데. 비효율? 요렇게 하면 지금 편물 공장을 지어놔서 공간이 없구나.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내리지 뭐. 이거는 좀 꼼수라서 알려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도로는 무조건 청구랑 연결되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개만 지으시면 이렇게 하면 이게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여기 못 들어와요. 그럼 화재가 나면 도로를 건물을 옮기고 막 해야 돼요. 건물을 부수고. 그게 문제인데 근데 화재가 일어나는 건물이 있고 안 일어나는 건물이 있는데 편물 농장에서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양조장 이게 좀 잘 터져요. 철강 쪽이 좀 불이 잘 나고. 불이 잘 나는 곳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홈 농장을 지어줍니다. 계속. 네, 아까 전 말했듯이 땅을 이 끝부분 여기가 애물단지예요. 그런데 이걸 밭으로 이렇게 해주면 딱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되니까 직각이 되니까 밭을 이런 데다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화재 번져요. 화재 번지고 벽돌을 여러 개가 필요했죠. 벽돌을 좀 한 번씩 필요한데 이렇게 수동으로 한 번씩 옮겨야 되나? 그리고 벽돌이 좀 부족하죠? 벽돌이 살짝 부족해요. 두 개가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두 개가 빠듯하게 돌아가. 부족 할락 말락 막 이런 느낌.
여기 한 개 놔서 여기를 한 개 옮기고 이거 내리는데 진짜 오래 걸리네. 한 세월이야 내리는데. 아 참. 근데 여기도 벽돌이 부족하고. 아 벽돌이 좀 부족하네. 점토가 부족해. 점토를 아 이러면 회복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네. 점토를 좀 더 캐야겠다. 두 개가 좀 빠듯하네요. 점토가 공장이 두 개가 좀 빠듯해. 어, 두 개, 세 개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확실한 거는 한 개 대 1대1은 남아. 1대1은 남고 점토가 두 개인데 공장이 두 개면 점토가 항상 쌓였어요. 제 경험상. 예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점토가 쌓여. 그럼 점토가 안 쌓이게 하려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물고기가 감소하고 있네요.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래요. 물고기 하나 지어줄게요. 2대1이 좋다고 튜토리얼 때 NPC가 말해줬다고? 점토가? 그랬군. 그래서 뭐 부족하진 않나봐요. 빠듯하게 돌아가긴 하나봐. 이제 보면 알겠지. 점토가 남는지 안 남는지. 그리고 철은 쌓이고 있고 나무도 맥스치 채웠고 나무 때문에 창고 그걸 늘리기는 좀 애바고 여기는 살짝 늘려주는 게 좋긴 하는데 벽돌 없고 여기 물고기가 남네. 생필품도 남고 작업복도 남고 작업복 줄고 있구나. 도축장 소세지 이제 공급되고 건물의 생산 비율이 나온다고? 어디? 아, 건물 지을 때? 안 나오는데? 아 여기 생산 31. 아 그렇네. 요 아 그렇구나. 그럼 1대2가 맞긴 하네. 그렇구나. 점토가 그러면 쌓여야 되는데 좀 기다려볼게요. 한 개라도 쌓이면 아 한 개 쌓이는 건 좋아 예방가? 아무튼 한 개라도 쌓이면 남는 거야. 점토 한번 보죠. 그리고 공급량 멀쩡하고 비누 빨리 공급해줘야 되고 비누 왜 공급 짓다가 말았지? 철! 철이 필요하다고 했고 숯가마에서 숯 캐서 여기로 옮겼고 이제 철 캤고 제철소 지읍시다. 아 이 매력도 높은 도시에 제철소를 짓고 싶지 않아. 근데 여기는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부족해.
제철소를 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직공을 늘 아 노동자를 늘릴까? 그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데 차라리 여기서 철을 일로 옮기고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오히려 여기를 예쁘게 이 삭막한 공이 이거 없애는 길인데 그렇게 하자 그게 좋겠다 무용로를 이거를 없애고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관광도 한번 신경 써봅시다 관광을 한번 신경 써봐요 20개 정도 옮기면 되나? 20개 좀 에바구나 10개 그리고 배를 여기로 옮겨서 재료를 가져와요 제철소를 지으려면 돌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강성도 돌이 필요하고 돌도 좀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 인구소도 올려야 되거든? 집도 좀 지어주고 그러려면 여기 슈넵스랑 뭐 이런 거 잘 공급해줘야 되고 무용로에서 나무는 40개는 이제 좀 써야 되니까 40개 좀 해봐고 일단 초반 10개 정도 나무를 좀 써야 되니까 그래서 관광 축구를 만듭시다 나무 벌써 다 썼어 그러면 이거 나무가 부족할 수 있겠는데? 나무 넘치네? 제재소를 하나 지으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주민들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축제만 해주시면 됩니다 축제 아유 행복해라 이제 축제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행복하니까 축제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물자를 부족하다고 하는데 공급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해주지 않아도 돼요 인구가 안 늘 뿐이지 뭐 영향은 없습니다 인구가 늘면 돈이 늘 뿐이야 왜냐면 그만큼 소비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인구를 늘리고 지금 여유가 당장 없다 지금 제철소를 못 지어서 여유가 없죠? 그러면 당장 안 뚫어도 돼 또 행복도는 맥주는 지금 호흡이 옮겨지고 있으니까 아직 안 옮겼나? 안 옮겼구나 한번 만들게 전세로 오 여기에서 여기로 10개씩 옮기고 인구는 생산 인력과 돈 맞아요 그 트로피코 같은 거는 백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만을 갖잖아요 여기서는 농부는 노동자는 생산 가능한 인력이지 그 백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보다는 노동자가 돈을 많이 줘요 보면 수입 세대당 20원 9원 보이시죠? 27원 3배 차이 나죠? 같은 한 채가 3배 차이 나요 수입을 근데 그만큼 이제 공급량이 많이 필요하긴 하죠
노인이나 백수는 없는 걸로 치는구나. 뭐 그렇죠. 그리고 학교를 뚫으면 또 행복도가 올라가겠죠? 750. 업그레이드를 좀더 해주면 돼요. 이제 학교 뚫렸죠? 철이 20개나 필요하네. 학교는 이쯤 해서 여기 확장 좀 하고 이쪽 확장 좀 하고 여기 확장 좀 하고 하면 학교가 한 중간쯤 있겠죠? 학교가 좀 범위가 넓어서 나중에 포장하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섬에 뭐가 필요하다 했지? 바위, 벽돌 필요하고 나무 좀만 가져가고, 여기 넘치니까. 슈냅스 생산량 늘리고, 왜냐면 저 섬에 슈냅스 이제 좀 옮겨줘야 되니까 더. 슈냅스가 30, 31대1이네요. 지변님, 이런 걸 알고 있다니. 나도 전혀 몰랐어. 좀 제대로 안 읽어보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몰랐어. 그래. 나 이걸 일일이 폰트를 하나씩 다안 읽어보거든. 그냥 유지비랑 필요한 노동자? 건설비용? 딱 이것만 봤거든. 저 섬에 두 개, 저것도 처음 알았어.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 이거 몇 개째였지? 할때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직접 개수를 확인했어. 그동안은. 이것도 1대1이구나. 이것도 1대1이고. 대부분이 근데 1대1이긴 하네. 얘만 특이하게 2대1이네. 자, 점토가 쌓이긴 했는데 별로 거의 안 쌓여요. 쌓이긴 하는데 거의 안 쌓여. 이 정도면 2대 3이 거의 맞는 것 같아. 40시간을 플레이하고 나서야 튜토리얼이 다 끝난 요양이었다. 지변이 1,000만 원 갚는다. 2대 2가 잘안 돌아가는 것 같아. 점토는. 그렇지 않아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창고에 두 개밖에 안 남았어. 튜토리얼에 그런 거안 알려줘. 슈넬스가 여기가 부족해. 공급량이. 공급량 더 늘려야 돼. 그리고 도착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게 지어줘야 될게 이건 이제 생산 그만 팔고 여기도 이제 발전시킬 거니까 농부주택 좀 올려주고. 그리고 얘네들 요구 조건. 소세지, 술, 맥주, 빵.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공급량 증가 중이라고 나오죠? 위. 이제 막 지어가지고 챙길 거예요. 살 거예요. 빵을 이제 지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밀이 없잖아. 근데 여기가 밀이 많잖아. 아니 밀이 자라잖아. 슈넵스하고 물고기 부족하네요. 물고기 더 지어주고 그리고 슈넵스 더 지어주고 이 슈넵스가 좀 땅을 많이 먹어 유독. 밀이랑 슈넵스가 땅 먹는 대장이야. 예쁜데? 나무가 줄어든다. 자연이 줄면 안 되는데. It's nice though the sand is too 최대한 yellow. 나무는 베면 안 되는데. 그리고 철 옮기고 있지? 쌓이고 있네. 여기도 황광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돌 가지로 또 가고 돌 가지로 가고 ESC로 좀 저창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ESC 누르면 메뉴가 나와. 빵 빵 공급해줘야 되니까 이 빵이 좀 남긴 한데 많이는 안 남아. 여기에서 항로 만들고 전장로 빵 여기에서 여기로 10개씩 하면 너무 많나? 5개 하면 너무 부족할 것 같아. 10개씩 하자. 그리고 여기 생산량을 늘리자.